지난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섬이라 불리던 곳이다. 하지만 강제 노역의 역사는 일본에 의해 은폐되고 미화됐다. 미쓰비시사가 매입해 해저 탄광으로 개발한 군함도 좁고 경사가 가파른 열악한 막장에 조선인을 몰아넣었다. 하시마라는 데는 많이 죽었지요. 그저 재패 오는 놈은 그냥 쇠사줄로 그냥 묶어놓고 뒤집어놓고 그 야단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려고 허그저 한 만큼 하루하루가 그 삶에 힘겨운 삶을 했다 이 말이요. 가족에게 인사도 못하고 끌려가 돈 한 푼 못 받고 죄수 취급을 받으며 일해야 했다. 번호는 전부 다 여기. 내 번호는 4416번이요. 이게 이따가 뭐 꿈에도 연설을 하고 죽었구만 소리를 내가 혼자 해. 그 소리를 어떻게 보면 잠결에 들린다겠네 귀에. 30-40도로 무더운 해저 탄광 안에서 비료로 쓰는 콩 깻묵을 섞어 만든 주먹밥 두 개로 한나절을 버텨야 했다.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다. 할당된 석탄을 캐지 못하면 나올 수도 없었다. 툭하면 무너지는 해저 탄광. 한국인 600여 명 중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속은 짬인데 뭐를 이렇게 눈을 닦으니까 석탄까지 다 눈에 들어가서 눈망울을 못 쓰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눈에서 뭐 저녁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끈끈한 물이 내가 이렇게 고여갖고 있어. 지금도 내 눈을 닦으면은 끈끈한 물이 나와 눈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역으로 고통받았던 한국인은 약 100만 명. 당시 인구의 약 5%에 달한다. 그 사람들이 걸으라면 걸고 그냥 기대면 기고 그냥 꼭 진정 뭐 노예처럼 그렇게 당했지. 해방 후 일본 정부는 전범 기업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공탁하도록 지시했다. 총액수는 약 3천억 엔. 현재 가치로 수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왜 지금이라도 그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해가지고 그걸 왜 얘기를 못해. 제 나라 국민이 돼지게 갖다 일해놓고 돈 한 푼 못 받고 있는 거야. 가슴에 못이 70개가 박아졌어요 지금. 해방 내가 70년이 되어놔서 다 내가 다 빼고 죽으냐 못해. 네가 나를 이겨볼래? 내가 너한테 이길라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한국으로도 나는 해결 수 없다. 내가 일본으로만 팍 사죄해라, 사죄해라. 그랬던 것이 이렇게 미신년을 끌고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나흘 뒤면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뒤 해방이 되고 일제강점기간의 두 배인 70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방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로 동원되셨던 분들입니다. 굶고 맞으며 죽어라 일을 하며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준다던 임금을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에 달하는 임금은 공탁돼 일본 은행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왜 그 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지난 7월 30일에 열린 기자회견.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은 70년이 지나도록 임금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내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분하고 분통한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다 사죄하고 중국도 각각 자기네들이 사죄했는데 왜 헐 우리 한국한테만 사죄 한마디도 않은 원인이 도대체. 일본 미쓰비시 머터리얼은 미군 포로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三菱工業の鉱山で労働を強いられていた全てのアメリカ人元戦争捕虜の方々およびご家族ご遺族に対し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미쓰비시 머터리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900명의 미군 포로를 탄광에 투입했다. 현재 생존자는 2명이다. This is a glorious day. 70 years we wanted this such action. 5일 뒤인 지난 24일에도 미쓰비시 머터리얼에 연이은 사과가 있었다. 탄광에 동원됐던 중국인 3,765명에게 사과와 함께 1인당 10만 위안, 우리 돈 1,8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총 700억 원대다.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정부와의 군납 계약으로 항공기 등 군수 물자를 생산했던 전범 기업이다. 또한 내선 일체라는 미명하에 지원 일본 전역에 또 한반도 내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뭐 수백 개의 사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아주 방대합니다. 10만 명 정도 규모를 동원한 기업들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수를 동원한 기업은 압도적으로 미쓰비시입니다. 강제 동원한 노동력을 착취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미쓰비시. 주요 계열사로는 널리 알려진 기린 맥주와 니콘 카메라,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 등이 있다. 한국의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에서 배제됐다. 일본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미쓰비시가 저렇게 뭐 사과를 하고 뭐 합의를 하겠다고 할 리가 없는 거고,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들이 보기에는 피해자도 등급이 있는 거죠.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왜냐? 합법적으로 병합을 했고 그 당시 일본 국민이었고, 일본 국민이었으면은 뭐 똑같이 그 전쟁이 난 상태에서 뭐 노동력을 제공하든지, 안 그러면 목숨을 제공하든지, 그렇게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로 싸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일제 강점기 국민 징용령을 근거로 전쟁 중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위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은 도시바, 파나소닉 등 현존하는 기업만 361개에 달한다. 어린아이와 여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86세의 양금덕 할머니는 15살 때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 협박 때문이었다. 경찰 다 잡아 넣어본다고 네가 어미 아버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끼게 나왔죠. 양금덕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 전쟁 중 노동력 고갈을 메우기 위해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10대 초반의 소녀들까지 동원한 것이다. 신나 페인트 이렇게 비행기 몸 뿌면 눈에 닿고 눈에 들어가면 일을 못 하고 눈이 안 떠지고 시럽고 아프면 나와서 그 손 일 다 끝나고 손 씻친 데가 있거든요. 가서 눈 처벅처벅 하고 뭐 또 뭐 두고 오냐고 또 발로 때리고 발로 차고. 도망도 칼자야. 칼 수도 없고 어째서 배는 고프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지요. 우리 한자가 뭐 안 가서 울면은 다 아무도 울면 울었다고 돌아다니면서 앵기면 왜 우냐고 때니까 이불 속에다가 얼굴을 감추고 울고 그랬죠. 24시간 감시와 잔인한 매질, 중노동. 하지만 피땀이 밴 임금은 구경도 못했다. 월급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여놓고. 월급 명세서 같은 거. 없어요. 저금해 놨다고만 어제 우리는 일만 하라고 어제 저금해 놓고 네가 갈 때 저금 찾고 보험놈 찾아준다고 그렇게 땀시 믿고 믿었는데 해방되었어. 집에 가 기다리면 준다고 지금까지 속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70년이다 않게라고. 해방이 되고 돌아와 결혼을 하고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오해를 한 것이다. 68년인가 9년인가 될 것이오. 일본 가서 맞아감서 굶어감서 배고픈 서른 보듬도 결혼생활 해갖고 제일 고통을 더 당했죠. 그 알고 더러운 년. 그렇게 결국은 이혼당해버렸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요. 정말로.
근로 정신대로 미쓰비시사 등에서 일하고 돌아온 여성 상당수가 양금덕 할머니 같은 이중고를 겪었다. 올해 87살이 된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에 다녀온 뒤 인생이 망가졌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15살 때 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간 김성주 할머니. 뒤늦게 그 사실을 한 남편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다. 한 번은 남편이 나를 손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여라, 차라리 나 너 손에 죽고 싶다, 죽여라. 그리고 머리를 대에다가 대거나 엎쳐서 민놈이나 상대했냐. 대부분의 말이 그렇더라고. 뭐라고요? 민놈이 그게 뭔 말이 돼요? 이해 한번 몰라, 너? 그리고 막 우갑을 주더라고요. 그 약점으로 정신대 갔다 왔던 그걸로 해서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평생에 말 한마디로 못 오고 굶어도 왜 우리를 굶기냐 소리를 못 해보고 살았어요.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하다 갑자기 지진이 나는 바람에 넘어져 심각한 부상까지 입었다. 일본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 불구의 몸이 됐다. 김성주 할머니의 왼쪽 다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심하게 부어있다. 심각한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 이거 부으셨네, 이거. 이거 침대 여기다가 발 여기를 걸치고 이놈을 엎을 쳐놓고 이러고 잠을 자니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이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깊은 잠을 평생에 못 자고 옆으로 잤다가 또 열어봤다가 열어봤다가 내 잠 한번 평생에 푹 잡았으면 원이 없겠다. 어린 소녀들이 하기엔 너무나 벅찬 공장일. 다치는 아이들이 수두룩했다. 김성주 할머니는 기계의 칼날에 손가락 일부가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고도 당했다. 여기가 그래도 한마디가 잘렸구나. 흉한 손가락을 남들이 볼까 봐 70년 동안 손을 감추며 살았다고 한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잘려요. 잘려져가지고. 길었잖아. 눌러놨는데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손가락이 내가 보니까 10원을 뛰더라고요. 훌떡훌떡 10원을 뛰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엄마 뭐 그 악을 쓰고 울었죠. 우니까 일본 남자가 청년이 그 손을 손가락을 줬더라고요. 줬더니 막 하늘 놓고 오장이 공띵띠띠끼 막 갖고 놉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도 아이고 못된 놈이 나는 이렇게 죽었는데 내 손가락을 갖고 저렇게 노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모든 것이 그렇게 원통 오고 일본 놈들한테 더 거지가더라고요. 일하다 일어난 사고였지만 보상은커녕 18개월간 일한 대가도 한 푼 받지 못했다. 친구만 해도 일본 돈 주죠. 이 책이 뭐예요? 소속장이라고 그래 일본 돈. 일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진행했다. 지랄이면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보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도 일본 사람들한테 기죽어서 살 것이 뭐 있고 왜 말을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나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다 일본한테 그렇게 다 당하고 살았잖아요. 나 청춘은 일본이 망쳐버렸다. 소송에 필요한 임금 자료를 찾다가 후생연금 기록이 발견됐다. 후생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근로자는 임금의 일부를 떼서 납입하게 돼 있었다. 납입했던 후생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수십 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1940년 당시 납입한 돈
99엔만 돌려준 것.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후생연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임금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예, 임금의 일부가 후생연금으로 납입을 한 것인데 후생연금은 주면서 이 연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은 못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999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그런데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의 결과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 줬다. 줬으니까 네 나라에서 받아라. 판사가 그렇게 기각. 기각된 이유는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 근거는 1965년 한일 간의 국교를 수립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과정에서 맺은 청구권 협정이 원인이었다. 당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제공했다. 그 돈을 받은 한국 정부는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짓는 것에 합의를 봤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출한 청구 요강에는 징용당한 한국인 미수금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고 그와 관련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근거 중 하나는 한일협정 1년 뒤에 일본 외무성에서 펴낸 한일조약 관련 회의록이다. 이 들어보면 막 열불 터지는 게 이 당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굴욕적으로 맺은가 이거 보면 생생히 드러납니다. 생생히 드러납니다. 이 책에는 일본 국회에서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 심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일본이 제공한 5억 달러와 청구권 문제와의 관련성. 법률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언급돼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준 자금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준 5억 달러가 어떤 성격의 자금이었는지에 대해 기재돼 있었다. 경제협력 차원의 독립축하금이라는 것. 한마디로 식민지배나 전쟁의 피해배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돈은 뭐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독립축하금 혹은 뭐 시혜성으로 경제개발협력금으로 준 돈이지 개개인의 어떤 그 불법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대가성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냥 협상만 하다가 그냥 막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가지고 정치적 야합을 한 거죠. 경제협력 자금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 야합을 해버렸는 거죠. 협정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한국 정부도 그건 뭐 인정을 했습니다만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다시 말해서 일본이 와서 여기서 수탈을 하고 한 것들을 제대로 책임 추궁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러면 한 거는 뭐냐. 두 개의 나라가 분리가 되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될 재산과 관련된 것만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일협정 체결로 들어온 자금 대부분은 오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우리 경제개발에 쓰였다. 포항제철 건설 등 광공업 분야와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부분 사용했다.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1975년부터 2년간 사망자에 한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 게 전부. 보상금을 받은 유족은 8,552명에 불과했다. 2005년 1월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고 청구권 협정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며 유족과 피해자들은 분노했다.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을 재협상으로! 독립하겠습니다! 하지만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또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 불은 개인 재산권, 조선 총독부의 대일 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 결정이 아니라 정치 협상을 통해서 총액 결정 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 금액을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정부는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무상 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상은 아니었다. 2008년부터 위로금으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에게 1인당 2천만 원을 그리고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으로 1인당 매년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매달 6만 원을 주는 셈이다. 개인으로 봐서는 충분히 적죠.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원을 하고 뭐 위로금을 조금 드린다는 그 부조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상이 아닌 의료 지원금을 받는 현실에 김정주 할머니는 분통이 터진다. 근로 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후지코시사에서 비행기 바퀴에 금속 부품을 깎는 일을 하며 무보수로 착취만 당했다. 2월 말이다 딱 80만 원 2월 말이래. 그러니까 그거 갖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그전에 병원비 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까진 거 하나마나. 신장 질환부터 신경계통 질환까지 온갖 질병에 약을 달고 사는 김정주 할머니. 14살 먼저 근로 정신대로 간 친언니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갔다. 언니는 만나지도 못하고 성치 않은 몸이 돼 돌아왔다. 일본에서 일하며 숱한 구타를 당했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화장실에 갔다고 만약에 사람 그 기계가 없어 화장실을 쫓아와 갖고는 그가 기다리고 섰어요. 그럼 예, 그 반장놈이 왜요? 조금 늦게 나왔다고 하면은 도시대 이마 대둘까 늦게 왜 인자서 나오냐 화장실에서 그러고 발로 차고 또 빤 때리고 그런 구타를 당해요. 우리가 그러고 와서 또 일을 해요. 일을 하면 12시부터 정심시간입니다. 정심시간이 일본 놈들은 다 저기 집에서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한 밥을 먹고 우리는 요 삼각방 하나 요 애기들 식빵 있지요. 요새 두 개 딱 붙은 거 두 개도 아니야 한 조각. 이것이 우리 정신밥이에요. 배가 고파서 그 기숙사 안에 있는 풀을 우리가 다 뜯어먹고 머리가 빠지고 그런 것을 그놈이 아냐 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풀 뜯어먹고 막 머리가 빠지고 그런 것을. 일본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며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김정주 할머니.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그 당시 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여기서 너무 다 보내요. 돈은 일본에서 다 줬다고 다 받았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냐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그 돈 갖고 포항 제철도 하고 경상도 길도 다 닦았다는데 그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전 도와달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 한정 풀어달라는 거예요. 일본을 상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고. 현재 정부는 강제동원의 피해 보상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지원과 의지를 보이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며 우리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국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국제법상 권리입니다. 식민지 침략과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5억 달러를 받으며 전후 보상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권리마저 넘겨버린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한 개인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돼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208일간 1인 시위를 하며 일본 전범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다. 한 줄기 희망은 2007년 기각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으나 소송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2010년 어렵게 미쓰비시 중공업과 협상이 성사돼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외교부로부터 제의를 하나 들은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협상을 하러 갈 때 도쿄에 도착을 하면 협상단 그 묵을 숙소나 또는 협상장까지 대사관 그 차를 내릴 수는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차비가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길을 몰라서 길을 가르쳐주라고 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을 안 타보니까 할머니들이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사적인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최소한 정부가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첫 협상에 나온 미쓰비시의 태도는 무성의했다. 1년이 지나서야 그나마 대화가 조금씩 오고 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 미쓰비시는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으니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미쓰비시는 근로정신대가 그 나이대에 비해 가혹한 노동을 했다는 점, 부족한 식사, 검문, 급여 미지급 등에 대해 인정했다.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인도적 책임은 느끼지만 사과와 배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입장이었다. 돈을 개인에게 직접 줄 수 없다는 뜻은 거듭 밝혔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직접 근로정신대 앞으로는 돈은 못 주고 장학생한테 장학비로 줄 정도 그렇게 해서 돈을 줄 수는 있다. 내가 이 자랑 내가 거지요. 어? 절대 받지 마시오. 이 자도 그럴 수는 없다. 당당히 사람들이 와서 노력을 해는 돈을 장학금 빚으로 주냐 그래갖고 파괴되어버렸지. 할머니한테는 못하겠고 엉뚱한 한국 유학생들한테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할머니를 완전히 모욕을 주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장학금 몇 푼 내놓는 것으로 미쯤씨라고 하는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거나 치장하는 것으로 오히려 할머니의 아픔을 그 수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그 금액이 얼마가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좌절한 할머니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고 전제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고 밝혔다. 개인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65년 협상 때 다뤘다던 관계없이 개인 피해자는 언제든지 부족하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개인 근로자의 청구권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건 대단히 획기적인. 그거는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다, 범죄다라는 걸 최초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식민지배가 불법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국제사회 유례없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노동을 강요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불법행위다. 강제동원이다. 그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배상해라.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빠진 한일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일본의 학자들과 시민단체들도 공감하고 있었다. 식민지배가 부호다とか 強制連行が 부호다とか 부호나 것에 대해서는 이자료 請求できる 賠償 請求できる 네? 65년 時に 日韓条約でも請求決議でもそんなことはどこにも書いてない。
その日韓財産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された、財産請求権そのものが植民地支配正当論の上に成り立つ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植民地支配戦争の被害者たちにとってはそれは、被害を回復するさせるそういうものでは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청구권협정은국민징용령에따른징용에대한것이었지강제동원에대한건아니었다는것이다징용에관한개인의아국가의권리혹은해결된것이다그러면징용에끌려가서일제의법령에따라더라도임금을받았어야할부분거기에대한개인의권리는해결되지않은거죠그렇다면지금현재강제동원피해자입장에서본다면임금에대해서도청구를할수가있고그다음에강제동원에따른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고그런것이다라는것이그대법원판결의취지입니다이후강제동원피해자들은제기한소송에서연이어승소했다2014년후지코씨를상대로한소송에서일부승소했고김성주양금덕할머니가미쓰비시중공업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도항소심까지승소했다1억원대의배상판결이내려졌다하지만미쓰비시는인정하지않고올7월상고한직후미국포로들에게만사과했다한국피해자들에겐사과의의지가없었다중국도아메리카니아노사자이또아노호쇼노약속したんですけどまだそういった予定はないと하지만외교부는원론적인입장만내놓고있다저희로서는관련동향을계속주시해나갈것입니다2012년대법원판결과관련해개인청구권의행사가가능한지외교부에물었다현재진행되고있는소송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있는이사안에대해서는조금저희가우리입장을밝히는걸좀자제를해왔습니다뭐소송이진행되는동안까지는요삼금분립이된나라에서는조약이라든지협정과관련된해석의최종적인권한누가가지냐하면은외무성이라든지외교부가가지는게아닙니다법적인해석의최종적인권한은사법부최고법원이가지는거거든요우리나라대법원에서개인청구권이살아있다고이야기하고강제하는판결을하게되면은우리외교부가입장을바꿔야죠지금한국외교부가지금저렇게그전범기업논리를갖다두둔하고있으니까지금미쯔비시가어떻게한국외교부무서워서그책임이행을하겠습니까소송이본격적으로진행되지않은상황에서중국강제노역피해자들에게사과와보상을약속한미쓰비시머터리얼그뒤에는중국정부의영향력행사가있었다중국관方的对于一个日本的一个不恰当的判决是由反对的声音发出那么也就代表在中国方面呢是希望日本来道歉和赔偿的那所以说肯定会影响到日本的有关方面包括政府啊包括企业 我觉得还是有一定影响的중국은1972년일본과국교를수립하며일본에대한전쟁배상청구권을포기했다개인청구권을주장하며일본법원에소송을제기한중국피해자들소송으로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는비슷한판결이내려졌다중국정부는입장을표명했다我们反对日方进行片面或者歪曲的解读中方一直敦促日方要本着负责任的态度认真的对待并且妥善的处理这一历史遗留的重大问题중국의강제노역피해자들에게일본기업이자발적배상을한사례도있다진짜우리외교부가이자기가60원협상잘해가지고보상금을받아왔다는걸로입장을일관되게하려그러면은기재부를찾아가가지고앞으로우리가그일제피해자용으로103조가필요하니까천천히좀준비를합시다그리고우리가지금대통령한테그렇게보고를하고그렇게해주든지그러지않을것같으면은지금그법원판결을존중하는식으로가야되는거죠그러니까지금우리외교부가이게지금양다리를걸치고있다보니까지금일본외무성한테이게지금어떤의미에서는조롱당하는거죠조롱그래외교부가그렇게위신을못지키면안되는것이거든요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이 재상고를 하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피해자들에게 무관심으로 대응하던 정부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일본 대기업들을 상대하며 법정 싸움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곁을 지킨 건 국가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시민단체들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른 아침, 신칸센을 타고 나고야에서 360km 거리를 달려 도쿄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 미쓰비시 등 한국인을 강제 동원에 착취한 일본 기업을 알리고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회원들. 매주 금요일 아침 집회를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 모임을 만들고 금요 집회를 기획한 사람은 다카하시 마코토. 30년 전 진실 규명을 위해 자료를 모았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일본 소송을 무료로 변론하며 할머니들의 항공비와 체류비까지 모두 지원해왔다. 同じ日本人が嘘つき朝鮮人そう言われるともう本当に辛いですよ。でも辛いけど私たちの頭に浮かぶのは勤労停止に対して被害者がね騙されて連れてこられて給料も手することなく70年間苦しんでる気持ちを思うと私たちはこんなことで負けちゃならん。 일제시대 때 근로정신대로 일했던 사람 중 한국 주소의 사망자 명단.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2010년 미쓰비시사와의 협상도 성사시켰다. 미쓰비시 마테리얼의 문제가 하나의 기회가 되었고 한국인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막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변에서 경제계에서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そして日本の良心的な人たちもこういう問題はきちっと解決しなきゃいけないんだというのが表に出てないけど底流にあると思うから私たちはそこは非常に大きな信頼を寄せてますよ。 일주일 전 다카하시 씨가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들이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강제로 동원됐던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되새기자는 의미다. 산속 터널에 공장을 만든 이유는 전쟁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다. 비행기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의 소카이 공장으로서 만들어졌다. 근로정신대와 함께 일했던 일본인 직원의 증언도 이어졌다. 나라라는 일에 개가를 했다리, 손을 깨졌다 했다리, 그런 悲しい 상태가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시민 단체는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직 공무원 우에다 케이시 씨는 한국인 유골 봉환을 위해 애쓰고 있다.
それを具体的にどうするかはまた厚労省はしないようにしないようにしてしないように長引かせて遺族が死んでしまうので一刻も早くや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このスケジュールを今日はこう国に明らかにしろと。일본 정부에서 하는 유골 봉환 사업에 한국인 유족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 私、沖縄での その韓国人というか朝鮮半島出身者の犠牲者についてはこれは同じ人間としてやはり日本人であろうが沖縄人であろうが朝鮮人であろうが유골의 DNA와 가족을찾는 유족의 DNA를 채취해 비교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참의원을 설득했다もう早くやりましょうよ。本当にこれはね別に70年とかどこじゃなくてね、一刻も早くやらなきゃいけないんで。いやまさにそうなんですよ。おっしゃってますんで。20년전강제동원에대한사건을접하고문제의심각성을깨달았다는우에다 KC 씨会社で働かせておきながら亡くなったのに連絡もしていないと日本ってどういう国だ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これはあまりにも恥ずかしいということが気持ちがあってここで家族になるという約束をしようと。いう約束をしましたそれで私たちはもう兄弟、まあ、親子になって、日本の中でこの問題をやるとで家族であれば5年経とうが10年経とうが最後まで、自分たちもやらざるを得ないと한국인피해자명의의우편적음수만개가은행에보관돼있다는사실도밝혀냈다당시기업은대부분탈주를막기위해임금전액을한국인에게지불하지않고일정액을우편적음으로강제적음했다これを私たちは韓国政府に引き渡せとあと軍事郵便貯金の資料も引き渡せとやってますけれども今その話は中断してますで韓国政府はこのことについては一切要求してないんですよ被害者を置き去りにせずに考えていくのかそれが日本と韓国の未来を作る再出発の場所になるんで昔できなかったことをまあもう一回今遅いけど今からでもやろうということで시민단체뿐아니라일본변호사들도한국인강제노역피해자들의보상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것인지에대한신중한고민을하고있었다私は基本的に国家間の条約で賠償が終わりじゃなくてやはり戦争の被害者に対して十分な保障をすべきだし、また戦争被害者は、そういう請求権があると考えてます。日本政府と韓国政府と三菱の先般企業と韓国の日韓条約で恩恵を被ったポスコなどね、4つがお金を出してね基金を作って解決すべきだと思うんで。한일변호사들은독일의기업과정부가기금을내만든재단처럼한일양국정부와양국의책임있는기업들이재단을마련하자며공동선언을하기도했다게다가강제동원관련조사에도차질이생겼다피해와진상규명그리고지원업무를담당해오던국가의거의유일한조사기구가올해해산될예정이다특별법에의해만들어진국무총리소속한시적기구로존속기간이만료될때마다기간을한시적으로연장해왔다강제동원피해문제에대한정부의의지가어느정도인지알수있는대목이다지금와서모든일다끝난것처럼털어버리려고하는그인식이나자세는잘못된거고요이자체가하나의역사의아픔에대한이중적인고통을또주는그런조치입니다빨리치유를해야오히려한일관계도제대로이게정상화될수있는거지이런아픔을계속잠재해놓고는아무리우리가참제대로된외교를하려고해도항상제약요인이막기마련입니다70년이라는것은그만큼이제시간이별로안남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70년이라고하면은진짜긴세월입니다50년이라는것도 길죠그동안그피해자들받으러가셨습니다이피해자들이다돌아가고나서어떤합의이게무슨의미가있을까양금덕할머니에게70번째광복절이다가오고있다벽에는미리찍어놓은명정사진이늘어간다딱하나뿐인소원은언제쯤이루어질까
내 마음은 끝까지 사죄하는 거 보고 사죄 받고 보상도 받아서 내 돈 얼마라도 내 노력은 대가 나오면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쌀도 한 포대 팔아주고 싶고 학생들 돈 없는 부모도 없는 고아들한테 그 학비라도 한번 내주고 싶고 나 솔직히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릴 그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죄를 못 받고 죽으면 내가 눈을 감고 죽을 때 그것이 제일 온통에 죽겠네요. 진짜로. 사흘 뒤인 14일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 아베 총리가 어떤 담화를 발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죄라는 표현을 넣을 것인지 침략이라는 표현을 넣을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최근 추세로 봐서는 그런 말들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복 70주년,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를 받기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한일 관계만 생각하느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통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생존자들 나이가 대부분 8, 90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